안녕하십니까, 연남농장입니다. 자, 오늘은 챕 73. 아, 챕스인지 쉐프스인지 뭐 정확한 발음 모르겠는데, 외국 분들 발음 뭐 챕스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챕 73. 아, 73. 자, 뭐 73이란 말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죠? 1173. 예, 니브 하고 뭐 예전에 뭐 비슷해요. 니브랑 거의 뭐 흡사하게 생겼습니다. 자, 니브의 복각이든 뭐든 니브는 뭐 거의 정설로 그냥 진실이다, 정답이다라고 여러분들이 많이 말씀을 하세요. 근데 저는 뭐 사실 정답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소리가 생긴 게 너무 너무 이쁘게 생겨서 저는 많이 씁니다. 외장으로도 몇개 있어요. 자, 살펴보도록 할게요. EQ인데요, 이쪽 EQ 섹션, 브이오미터 섹션, 그 다음에 이제 모니터 섹션, 그 다음에 이쪽 인풋 아웃풋 나와 있습니다.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에 보시면요, 여기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가 0이 아니고 여기가 0이에요. 예, 그러니까 리브를 복각한 것들은 다 여기서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저는 새로 장비를 샀을 때 이게 왜 누가 만졌구만, 이거 새 거가 아닌데 라고 생각하고 막 이제 가운데 놀라고 하다가 이제 부러뜨릴 뻔한 적이 있어요. 여기서부터 시작입니다. 자, 여기 프리앰프 드라이브 있는데요, 드라이브는 디스토션이 생기죠. 자, 끄면 이런 음악에, 자, 이렇게 생깁니다. 자, 프리앰프는 뭐 누르시면요, 프리앰프의 뭐 하모닉스를 증가시킨다고 하는데 사실 크게 차이 없어요. 그렇죠? 뭐잘 모르겠더라고요, 이거는. 그죠? 키나 끄나 뭐잘 모르겠어요. 드라이브를 눌렀을 때, 아, 드라이브는 확실히 먹어요. 이 프리앰프가 꺼져 있으면 안 먹죠. 근데 이렇게, 그래서 뭐 프리앰프는 그냥 뭐 기분상으로 그냥 켜놓으세요. 나머지 이제 3밴드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필터가 달려 있습니다. 이쪽에 보시면 쉘빙 타입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12kHz를 부스트, 컷, 그 다음에 이렇게 되면 오프 상태예요. 온. 자, 간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쪽에 가시면 이제 대역을 설정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미드 대역은 이렇게 보시면 프리퀀시가 바뀝니다. 이렇게 바뀌는데, 미드라고 하긴 좀 애매한 게 뭐냐면요, 360부터 해가지고요, 이쪽 가면 10까지 거의 전 영역대라고 보셔도 돼요. 이 정도면 사람 귀 들리는 정도에서는. 자, 이렇게 밑에 쪽을 이렇게 움직이시면 딱깍딱깍 움직입니다. 그래서 원하는 지점 1km에 지정을 하시고, 부스트, 컷. 자, 이렇게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 로우 밴드 같은 경우는요, 35 이쪽에 돼 있고, 이쪽에 220 이렇게 돼 있습니다. 바꾸셔서 이렇게 되는데, 얘는 벨 타입, 그 다음에 양쪽에는 쉘빙 타입 이렇게 돼 있어요. 하이패스 필터 적용해 가지고 뭐 보컬 같은 것들 하실 때 필요 없는 영역대 커트 하시면 돼요. 뭐냐면 뭐100 밑에 이제 100 언저리를 까겠다, 밑에 쪽을 까는 거죠. 100 아래쪽 이렇게 하면 더 많이 깔 거고요. 저렇게 까내는 거예요. 참뭐 저번에 보컬 음량 조절 같은 거할때 제가 뭐 떼밀이 한다, 뭐 대패질 한다 그랬더니 아는 동생이 뭐 그게 대패질이 뭡니까 라고 얘기하는데, 그 저희 뭐 어렸을 때 많이 사용하던 단어예요, 떼밀이. 야, 보컬 컴프레서 쓰지 말고 답답해지니까 떼밀이 하자, 이렇게 얘기 많이 했어요. 떼밀면 이제 대패질하고 떼밀면 이제 일정해지니까요, 맨질맨질해지고. 자, 그래서 EQ가 온오프 스위치가 있고요, 페이즈 왔다갔다 바꿀 수 있는 스위치 있습니다. 이거 진짜 불이 들어오는 것처럼 느껴지지 않나요? 저는 이게 밝아져요, 되게.
진짜 불이 들어온 것 같은 이런 착각을 일으킵니다. 가끔 이제 이렇게 모니터에다 대고 손을 막 만지려고 그럴 때가 있어요. 자, 그렇게 돼 있고 브이오미터 그다음에 이쪽에 모니터는 뭐 많이 보셨으니까 스테레오는 이제 양쪽으로 나올 테고 레프트로 너무 왼쪽만 나올 테고 그죠? 오른쪽 모노 스테레오. 자, 모노라고 돼 있는 것들 제가 뭐 여담으로 말씀드리면요, 여러분들 저 믹스가 끝난 상태에서요 모노 이미지 꼭 한번씩은 체크를 해보세요. 자, 모노로 됐을 때 어떤 정말 자연스러운 이제 모노감이 나오는 음악들이 믹스가 잘 되는 거예요. 스테레오감도 중요하긴 한데 모노 이미지 굉장히 중요합니다. 미터 인 아웃 이렇게 들어오느냐 나가느냐. 그 다음에 모드가 스테레오 듀오 MS 많이 보셨죠? 스테레오냐 양쪽이 따로 있는 듀오냐 아니면 미드 사이드냐 해서 스테레오 모드로 두시게 되면 이게 페이더가 이렇게 두 개씩 움직이죠. 그리고 듀오 모드가 되면 따로 움직이겠죠. 이렇게 따로 움직입니다. 미드 사이드도 마찬가지겠죠. 스테레오 모드 놓으시고 그 다음에 저기 보면 이제 이렇게 링크가 돼 있어요. 인풋과 아웃풋. 그래서 인풋을 올리면 아웃풋이 자동으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내리면 또 자동 올라가요. 이 EQ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이제 간단하게 사용하실 수 있는 EQ가 되겠고요. 뭐 너무나 수려하고 이쁘게 생겨서 저도 사용을 합니다. 사용을 하는데 커브나 이런 것들은요, 제가 저번 시간에 계속 보여드렸죠. 그 Q 클론이라는 걸 키셔가지고 EQ 커브 값이 어떤지를 한번 확인을 해보세요. 확인을 해보시고 얘네들이 어떤 느낌으로 움직이는지를 확인을 해보시면 좀더 심도 있게 EQ를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Chap 73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